자, 이제 경제판 돋보기로 시장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장에서 화제가 되고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정보들, 이슈들 알아보는 경제판 돋보기인데요. 자, 오늘 경제판 돋보기는 이데일리 증권시장부 종목팀장 최은길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. 기자님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십니까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지 어떤 주제를 좀 가져오셨나요? 예, 오늘은 그 증권사 리포트 순환 시대라는 키워드로 준비해 왔습니다. 네. 그 오늘 그 금융감독원에서요 증권사 20여 곳 그 CEO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 예정이거든요. 근데 그 간담회의 그 안건이요 증권사 리포트에 관한 내용입니다. 그래서 그 내용이 뭔가해서 잠깐 보니까요 그 동안에 이제 그 증권사의 리포트가 매수 위주로 그 어떤 종목을 사라 그런 위주로 대부분이었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금감원이 이런 매수 그 일색의 리포트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겠다. 이렇게 좀 해서 오늘 간담회를 여는 거고요. 오늘 사실 여는 게 뭐 매수 리포트가 어제 오늘의 일이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네. 사실 최근에 그 어떤 이 리포트 관련돼 가지고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그 금감원에 적발이 돼서 검찰에 이제 넘겨진 뭐 사건도 있었고요. 그리고 올해 이제 금감원이 그 주요 중점 과제로 증권사 리포트 그 문제를 개선하겠다라고 네. 했기 때문에 오늘 간담회가 뭐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꾸준히 요거 관련된 좀 개선 정책이 하반기에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. 네. 자, 이렇게 사실 뭐 저희가 뭐 증권 시장에서 매수 리포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적으로 매수 리포트가 대부분이다라고 인식은 하고 있었지만 이번에 금감원에서 어쨌든 이 매수 리포트와 관련해서 정조준 뭔가 주목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러면 그 추이를 좀 체크해 볼까요? 그동안 매수일 리포트가 정말 그렇게 많았나요? 예, 그렇습니다. 저도 이번 방송을 준비하면서 네. 얼마나 많을지 한번 체크해 봤는데요. 예. 그 FN 가이드에서 조사를 그 해보니까 지난 1년간에 그 5천 한 300여 개 리포트 중에서요. 그 전체 이제 매수 리포트가 14,444개. 즉 한 90%가 넘는 94.4%에 달하고요. 그 나머지 뭐 중립 의견은 한 847개 있고 매도 리포트 그러니까 요 종목에 이제 그 주식은 사지 마십시오. 이렇게 하는 매도 의견을 내는 거는요. 그 9개밖에 없습니다. 네. 퍼센테이지로 하면은요. 0.05 퍼센트에 불과하거든요. 그래서 또 요번에 또 금융투자협회에서 그럼 올해 1분기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 그걸 해봤거든요. 근데 네. 28개의 국내 증권사 중 22군데가 그 전체 리포트 중에 매수 리포트 비중이요. 90%가 넘었고요. 그리고 DS 투자증권이나 리딩 투자증권, 부국증권, 한양증권은 매도 리포트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. 자,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뭐 증권사들은 아예 매도 리포트를 쓸 생각이 없는 것 같은데 자, 그렇다면 해외의 경우는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. 우리나라 증권사는 이런데 해외 증권사도 이렇게 매수 리포트가 좀 대부분인가요? 그러니까 해외는 어떤지 네. 좀 비교해 봤는데요. 이것도 이제 금융투자협회에서 올해 1분기 기준으로 해서 그 통계치가 나온 게 있어서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. 좀 여러 한 그 군데가 나왔는데 네. 그 중 몇 개만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그 메릴린치 인터내셔널 LNC 증권은 그 53%, 골드만삭스 증권은 한 48%, JP 모건 증권은 한 47.4%, 모건스탠리 인터내셔널 증권은 36.8%로 대부분 한 50% 아니면 뭐 적으면은 한 30% 수준이었기 때문에요. 그 우리랑 뭐 차이가 많았고요. 매도리 리포트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그걸 찾아보니까요. 네. 그 메릴린치 그 LNC 그 증권 인터내셔널 LNC 증권의 기준으로는 23.5%, 뭐 골드만삭스 증권은 16.2%로 해서 한 10%에서 20%대까지 이제 매도 리포트를 내 가지고요. 우리나라처럼 뭐 100% 매수 리포트가 있던 곳은 요 통계치에서 제가 찾아보지 못했고요. 그 대부분 또 매도 리포트도 우리는 뭐 한 1만여 건 중에 뭐 0.1%도 안 되잖아요. 근데 저기는 저 한 20% 때까지 되니까요. 해외랑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. 그렇습니다.
자, 이게 생각보다 매수 리포트가 뭐 절반 정도밖에 유명 해외 증권사들은 내지 않는 비율이, 그러니까 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은데, 그러면 왜 우리나라 증권사는 이렇게 유독 매수 리포트 비중이 높은 걸까요? 예.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매수 비중이 이제 높은 거는요. 네.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은 매도 리포트가 거의 인기가 없기 때문입니다. 아. 그래서 왜 인기가 없는지 그걸 살펴보니까요. 네. 실제로 어떤 종목의 주식을 팔라 그러면은 사실 장이 열리면 그 주식이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. 그렇죠. 그러면은 요즘 그 증권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양한 민원들이 여기저기에서 쏟아진다고 네. 합니다. 뭐 애널리스트 뭐 유선 전화로도 오기도 하고요. 그러니까 너무 그런 항의가 외부에서 그 쇄도하기 때문에 실제로 매도 리포트가 인기가 없다. 그런 이유가 있고요. 그러면 꼭 외부 요인만 있냐? 그거 보니까요. 그것도 아니고요. 내부적인 요인도 있습니다. 실제로 보면 애널리스트들이 리포트를 이렇게 작성을 하지만 실제로 그 증권사 안에서 보면은요. 그 애널리스트 리서치 센터 그곳은 주로 이렇게 돈을 벌어오는 곳이 아니라 주로 이제 리포트를 내고 분석을 그렇죠. 하고 그러니까 돈을 좀 인건비 등으로 이제 쓰는 쪽에 것이죠. 속하거든요. 네. 근데 만약에 이렇게 매도 리포트를 쓸 경우에 그 증권사 내에도 영업 조직이 있을 텐데요. 그 영업 조직에서 어떤 특정 기업과 관련된 영업이나 그런 걸 할 때 좀 안 좋은 그런 선례들이 과거에도 쭉 있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매도 리포트를 쓰면 외부에서도 민원이 오고 증권사의 네, 어떤 경영에서도 안 좋고 하니까 애널리스트들이 자연스럽게 그런 어떤 그 매도 리포트를 적게 쓰는 그런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. 네. 자, 뭐 어쨌든 내부적인 외부적인 이유가 겹치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 이제 매수 리포트가 절대 다수를 차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 시장의 분위기인데 근데 또 이런 와중에 어떤 애널리스트가 또 미리 주식을 사놓고 그 종목과 관련된 또 리포트를 써서 이게 문제가 됐다고요? 예, 그렇습니다. 이게 문제가 되는 게요. 단순히 뭐 어떤 뭐 금전적인 그런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네. 사실 범죄, 증권 범죄하고도 그쵸. 또 연관이 돼 있거든요.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금감원이 지난달에 이제 적발을 한 건을 보면은요. 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그 검찰에 이제 송치한 사건인데요. 네. 그러니까 DB금융투자의 애널리스트로 재직한 전직 애널리스트가 네. 주식을 미리 이렇게 어떤 종목에 이제 사들인 다음에 그 주식에 어떤 그 사라는 매수 리포트를 낸 겁니다.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러면은 그 매수 리포트를 낸 다음에 종목이 이제 뜨잖아요. 그러면 그거를 이제 다시 팔아가지고 수익을 얻고 했는데요. 그런 건이 벌써 한 그 20건이 넘었다고 하고요. 적발된 22개 종목이네요. 22개 종목이었고요. 그런 선행 매매로 이익을 얻은 게 부당 이익이 5억 2천여만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. 근데 이거는 그 어떻게 했는지 보니까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당연히 본인 명의로 해서 그 뭐 주식을 투자하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차명 계좌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투자를 해서 이득을 얻었다고 합니다. 그렇습니다. 자, 이게 뭐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다른 증권사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나요? 예, 맞습니다. 요번 그냥 사건이 네. 그냥 뭐 일회성 해프닝으로 좀 볼 수가 없는 게요. 최근에 이런 사건이 잇따라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. 지금 금감원 특사경이 그 적발한 건을 보면은요. 지난 2020년에 그 하나증권 애널리스트가랑 또 DS 투자증권서도 선행미매로 해서 이렇게 똑같이 적발이 됐고요. 그래서 2021년에 각각 징역 3년 그리고 1년 6개월 형을 받기도 했습니다. 사실 이제 증권사 리포트라는 게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때 판단하는 주요 이렇게 참고 자료가 되는데 그렇죠. 이런 식으로 선행매매를 하게 되면 결국 증권사의 신뢰도 낮아질 수밖에 없고 심각한 또 그 범죄 행위이기도 해가지고요. 문제로 계속 지적되고 있습니다. 네. 자, 그렇다면은 아까 서두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오늘 금감원이 이 20여 개 증권사 사장단과 간담회를 갔는데 그렇다면은 이것에 어떤 구체적인 내용, 논의 내용이 좀 뭐 부각이 될까요? 네. 그 오늘 그 간담회를 이렇게 여는 거는 증권사 리포트를 주제로 해서 이렇게 여는 거는 올해 들어 처음 있는 그러게요. 이런 간담회입니다. 네. 그리고 우선 구성을 보면은요. 한 20여 개 증권사와 독립 리서치 그 센터에서
또 이렇게 참석을 하고요. 그리고 금융투자협회에서도 참석을 하고요. 네네. 그 1부랑 2부로 해서 나눠지는데 1부 첫 번째 안건이 증권사 리포트에 관련된 내용입니다.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이렇게 살펴보니까요. 올해 초에 그 이복현 그 금감원장이 그 업무 보고를 하면서 증권사의 어떤 리포트 관련된 좀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방안이 아마 다뤄질 것 같고요. 네. 참석자 중에 이제 독립 리서치 그 센터에서 에서도 참석을 하니까 새로운 좀 어떤 독립적인 어떤 리서치 보고서나 그 관련된 대안이나 그런 데를 좀 독립 리서치를 키우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지난달에 이제 그 이복현 원장이 그 임원회의에서 얘기를 했습니다. 아예 경고 발언을 했는데요. 네. 그 금융투자사의 임직원들의 모럴 해저드가 없도록 그 점검을 하겠다. 그 신속하게 엄중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혀가지고요. 그 임직원의 어떤 이런 모럴 해저드나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경고 메시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. 네. 자 이제 뭐 오늘 간담회가 있으니까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올지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 그리고 아까 언급해주신 이 독립 리서치 육성 같은 경우에는 금감원이 연초부터 좀 강조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실제로 뭔가 움직임이 있는지도 궁금해요. 예, 그렇습니다. 그 독립 리서치 회사라는 게 실제 이제 어디 그 기존의 이제 그 증권사들의 경우에는 뭐 영업이든 뭐 민원이든 하다 보니까 제 목소리를 못 낸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매도 리포트를 소신껏 내자. 그리고 전문성 있는 보고서를 내자. 그런 이제 그 취지로 해서 이 독립 리서치 그 회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. 사실 이 회사들이 많이 좀 크지는 않거든요. 그쵸. 그렇기 때문에 그 금감원에서 좀 제도적으로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거를 좀 논의하는 방안이 있고요. 그래서 여기 그 독립 리서치 센터에서도 참석을 한다고 하니까요. 거기 뭐 CEO들이 관련된 이제 제도 개선 방안이나 그런 걸 좀 좀 제안을 할 예정이고요. 또 금감원은 좀 의지를 이미 밝혔습니다. 좀 이렇게 제대로 된 독립 리서치 회사가 육성이 되면 산업이 발전되고 투자자 정보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전향적으로 좀 한번 적극적으로 논의해 보겠다 그런 입장입니다. 네. 자, 그렇게 독립 리서치가 좀 활성화되면 또 소신 있는 리포트들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사실 또 한편으로는 과연 이게 될까라고 좀 의심하는 분들도 계십니다. 사실 환경도 조금 불리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 뭐 대형 증권사들의 견제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의구심 가지시는 분들도 많아요. 예, 맞습니다. 그 금감원에서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네. 제도적으로 한번 먼저 알아보니까요. 이 지금 독립 리서치 회사가 현재는 그 금융투자회사로 지금 등록된 게 아니라요. 네. 그 유사투자 자문업으로 등록이 돼 있습니다. 근데 유사투자 자문업 아마 하면은 그 어디서 좀 들어보셨냐면요. 4월에 그 주가 조작 사건이 일어났을 때요. 그 라덕연 그 전 대표가 네. 그 운영을 했던 그런 회사가 유사투자 자문업이었거든요. 네. 그 사실 유사투자 자문업이라고 하면 그 세간의 인식이나 여론의 인식이 이거 좀 뭔가 이렇게 좀 뭐 이상한 거 아니야. 그런 불안해하는 그런 인식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번에 이참에 이제 제도적으로 금융투자회사로 이제 좀 육성을 하는 그런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를 하려고 하고요. 그럼 실제적으로 근데 요 현장에서도 어떤지 한번 물어봤어요. 근데 금융투자회사로 그 금감원은 육성을 한 다음에 뭐 관련된 영업과 관련된 불법이 있거나 그러면 뭐 점검도 좀 더 강화하고 그렇게 한다는 입장이니까 투명하게 되고 괜찮다는 그런 입장인데 여기 회사들에서는 규제만 많아지고 네. 지원은 또 적어지고 실제 회사들이 10명 이하 인원이거든요. 그쵸.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지원이 될까 하는 그런 의구심도 이런 그 독립 리서치 센터 안에서도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이 관련된 증권사 리포트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또 그러면 아예 리포트를 좀 유료화 해버리자 이러면 좀 더 고퀄리티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견들도 있어요. 예, 그 의견이 왜 나오냐면은요, 그 해외의 그 투자
그 투자사들이나 증권사들이 그렇게 좀 매도 리포트를 많이 내는 원인 중에 또 하나가 요런 어쨌든 유료화가 좀 그 가능한 측면이 있고 지적재산권도 리포트에 대해서 보호되는 측면이 있거든요. 그렇죠. 근데 지금 국내 리포트의 경우에는 뭐 유료화는 뭐 전혀 안 되는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요. 좀 이참에 리포트를 유료화하면서 좀 관련된 육성책을 논의해 보자 그런 이제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. 다만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닭이냐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 문제일 텐데 네. 아, 유료화하기 전에 먼저 이 리포트의 질이나 어떤 독립성이 먼저 확보되지 않냐 되지 않겠느냐 그런 좀 지적도 하고 계셔가지고요. 증권사 스스로도 리포트의 질을 좀 높이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증권사 리포트에 대한 여러 가지 갑론을 박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. 금감원에서 오늘 어떤 이야기들이 좀 나올지도 계속 팔로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최은길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오늘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